지금 가뭄이 되게 오랫동안 봄에 이제 비가 안 내려가지고 땅속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인데, 그래도 가뭄 속에서도 잘 이제 자라는 식물들이 요오디. 이거는 지금 열매가 좀 썩었는데, 오디 같은 경우 지금 이 가뭄 속에 싱싱한 열매들이 되게 많이 열렸어요. 가뭄에 피해가 없는 나무. 오디가 지금 먹느냐고 지금. 이 수분이 엄청나거든요. 그리고 또 가뭄에 피해가 없는 식물 또 있는데, 잠깐, 아빠가 이제 오디를 좀 따가지고 많이 익은 게 없네. 야, 손에 다 묻는다 또. 야, 땅에 물이 없는데 열매는 수분이 되게 많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가뭄에 또 피해가 없는 식물 중에 하나를 또 얘기해 줄 건데, 잠깐만 몇 개만 더 따고 가겠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싱싱하다. 자, 블루베리는 수분이 없으면 시들어요. 좀 현찮어. 자, 대추나무. 대추나무 진짜 기똥차게, 이거 땅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싱싱한 거 같아요. 지금 그 외에 이제 감으로 가지고 말르고 있죠. 얘 뭐더라? 모르겠네. 지금 매실나무도 시들었어요. 사과나무도 약간 현창고, 무화과도 지금 시들시들 하거든요. 잎이 마르고 막 그래요. 막 처지고. 근데 여기 대추나무 또 있거든요. 대추나무 쪽에 가보면은 이것도 오디거든요. 대추나무는 잎이, 뭐 이거는 뭐 선인장이야? 싱싱합니다, 싱싱해. 가뭄 속에서도 싱싱해.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런지 비가 안 와도 대추나무는 싱싱해요. 저 여기도 보면은 하나, 둘, 셋, 넷. 지금 다 싱싱해. 대추나무는 진짜로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봄 가뭄이거든요, 요번에. 근데 꽃이 지금 보이고 아주 싱싱해요. 대추나무랑 오디만큼은 비가 안 와도, 이게 뿌리가 깊어서 그런가 봐요, 얘네들이. 큰 나무니까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서 그런지 가뭄 피해가 전혀 없어요.